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드디어 모다모다 샴푸. 아마존에서 구입한 모다모다 샴푸가 온것 같아요. 저보고 모다모다 샴푸 장사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물건이 있어야 장사라죠. 제가 매일매일 하루에 두세 번씩 들어가서, 예, 구매를 처음 한 거고요. 맞네요. 모다모다 샴푸. 이거 이베이에서는 막 79불에 팔고 올리브영 미국 사이트에서는 49불? 네, 34불에 택스까지 하면 36불 썸띵 한 거의 37불 정도에 산것 같아요. 주변에서 하도 사달라고들 하셔서 왜 사달라고 하시겠어요? 제 머리 보고 정말 예쁘다. 나도 하고 싶다. 염색 대신 그냥 머리만 감으면 염색이 되는데 염색 왜 하겠니? 안 좋은 염색을 하시면서 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동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대량으로 뭐 대량이라고 해봤자 네, 10개 조금 넘게 샀습니다. 조금 기대를 했었어요. 표지가 한국말로 바뀌었다고 아마존에도 뜨고 한글날 기념으로 타임스퀘어도 예, 모다모다가 떴다고 해서 한글로 이게 바뀌었나 했는데 이건 옛날 건가 봐요. 일단 이렇게 언박싱을 하고 주변에 달라고 하시는 분들, 미리 말씀하셨던 분들한테 정말 제가 뭐더 받는 거 없이 예,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선물로 제가 드리겠다고 했던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선물로도 드리고 또 저도 이제 써야 되니까 예, 제거 신랑 거 하나씩 두 개는 킵하고 또 열심히 아마존에서 구매를 해서 주변에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정말 어렵게 구했습니다. 네, 안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예, 이렇게 봐서는 지금 뿌리염색 안한지 4개월이 됐어요. 4개월. 전혀 모르겠죠. 정말, 예, 거짓말이 아니고, 저는 머리 감는 거 되게 귀찮아해서, 좀 어떤 날은 3일 동안 안 감는 날도 있어요. 가게에서 이거 두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냄새 안 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머리 잘 감는 건 금, 토, 일. 한글학교 가야 되고, 또 일요일날 집에서 미사를 보지만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금, 토, 일은 꼭 감고, 평일은 정말 한번 감을까 말까. 예. 그런데도 이렇게 갈변이 잘 돼서 4개월 동안 염색도 안 하고, 모다모다 쓴 지는 지금 3개월째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나? 네, 안에 새로 나는 거 흰머리는 흰머리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자라면 머리를 감으니까 흐린 갈색으로 되고 누가 제 머리 솔직히 뭐 이렇게 막 파헤쳐서 보겠어요? 남편도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는 흰머리 잘안 보여요. 저 흰머리 갈색은 다 사실 흰머리예요. 뭐 원래 흰머리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흰머리라도 지금 많이 나는 게 너무 좋아요. 응? 머리만 감으면 갈변이 되잖아요. 머리가 안 나서 탈모가 문제인 거죠. 저희 엄마도 저보다 더 머리숱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머리 속이 다 보일 정도로 다 빠지시는 거예요. 두 달에 한 번씩 파마하고 두 달에 한 번씩 염색하고 이러시니까. 그래서 사실 흰머리라도 많이 나면 이쪽은 제가 좀덜 신경을 써서 아마 흰머리가 조금 더 흐린 갈색이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 눈에 보이는 이쪽만 좀 많이 비비고 드라이도 제대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뒤에는 제가 안 보이는 흰머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 댓글에 막 장사 속이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더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머리를 감으시는지 정말 그냥 이렇게 겉에만 아니면 여기만 샴푸하시고 두피 쪽을 샴푸를 안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모다모다 샴푸를 쓰고 계신 제 구독자분 몇 명들을 모아서 어떻게 샴푸를 잘 하시는지 한번 영상을 편집 없이 네, 리얼하게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실시간 방송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건 조금 자신이 없고 편집 없이 한번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방탄소년단 공연 보러 갈때이 갈색이 아니라 보라색 머리라고 해야 될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칼라 모다모다도 나온다고 하는데 빨리 보라색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보라 샴푸를 사야 되나? 감사합니다. 이런 조지 애틀란타에서 정말 모다모다 샴푸 아마존에서 10개 이상 대량 구매해서 오늘 신나서 네 배달 가려고 합니다. 청춘 샴푸 배달. 염색 샴푸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미국 조지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맨날 머리 영상만 올려서 사실은 애틀맘이라 애틀랜타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